일단 지난주로 영남농학의 뭐 전 바탕은 일단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다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인 장구가락을 먼저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꽹가리를 치긴 했지만 원래 뭐 이렇게 뭐 장단별로 4장단씩 하고 가자 이런 약속은 이제 뭐 시간 제약이라든가 뭐 좀 암기에 이제 저런 게 있으니까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장단에서 각 장단으로 넘어갈 때 꽹가리가 나름대로의 견주, 신호가락을 주게 되는데 또 꽹가리 신호가락까지 다 생각하시면서 치려면 예, 많이 이제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꽹가리의 신호가락은 다 빼고 일단 장단별로 다 4개 이렇게 가는 걸로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에 의해서 합창이 합주가 된 거죠. 이건 뭐 네 장단 아니어도 됩니다. 다섯 장단씩 약속을 하셔도 되고 어떤 건 네 장단 어떤 건 뭐 이렇게 그거는 서로 이제 얘기만 해서 뭐 이게 좀 더 나은 것 같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것도 뭐 네 개, 두 개, 세 개부터 정신이 없으니까 그냥 딱 통일을 한 것뿐입니다. 혹시 이제 영남농학이 끝나긴 했습니다만은 또 다른 장단에 대해서 좀 더 하시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면 다음 시간에 오셔서 말씀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국거리 안 배운 부분을 계속하고 싶은데 지금 국거리가 아주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국거리를 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 국거리 해주세요. 왜냐면 제일 쓸모가 많은 것이 국거리입니다. 왜냐면 민요도 반주할 수 있지, 무용 반주도 할 수 있지. 예. 난가락 좀. 소리 반주도 하고. 해야죠. 나중에 신하이를 하게 되면 신하이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국거리가 굉장히 쓸모가 많습니다. 해야 되는데. 화려한 것을 배워놓으면은 활용할 때 너무 이쁘고요. 어려우니까 네. 너무 많고 어려워서 지금. 어려워도 어려운 만큼 천천히 배워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제일 쓸모가 많은 것을 배워야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국거리는 그러면 풍물장구 국거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반주도 좋고 저기 뭐야 풍물도 좋으니까요. 국거리랑 국거리는 반주도 가르쳐 주시고 풍물도 가르쳐 주세요. 차근차근 그렇게 국거리를 극복을 하십시다요. 이제 1분만 네.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 반주장구를 하시려면 사실 이제 풍물이랑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일단 그러니까 정점으로 가게 되면 왼손도 공채가 없이 겹장구를 하셔야 되고요. 오른쪽은 이런 그러니까 따락 따락 이런 소리를 잘 내셔야 돼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장단 장구를 좀 하고 싶으시면 항상 장구채를 갖고 다니셔야 돼요. 출퇴근 시간 뭐 점심 드시고 뭐냐 아니면은 뭐 이제 뭐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뭐 같은가 뭐 손님이 없을 때 비기적인 그런 게 자꾸 장구채를 손에서 놓지 마르셔야 됩니다. 물론 지금 이제 연세나 나이에 비해서 여기 익숙해지는 시대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는 있습니다. 다 감안을 해도 자꾸 연습을 하셔야지 안 하시면 힘듭니다. 왜냐하면 벌써 더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진도를 많이 나가는 게 대수는 아니지만 일단 뭐 기본적으로 뭔가 딱 그러니까 지금 10명이든 20명이든 한 장단을 쳐도 같은 소리가 나고 어떤 그런 아 이게 다 잘 되시는구나 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야 이제 그 다음에 또 뭔가를 도모할 수가 있을 텐데 이제 개인차도 있습니다만 하여튼간 자꾸 이제 연습을 하셔서 자꾸 그 차를 그 뭐 한 달 걸릴 거 뭐 열흘 뭐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그걸 땡겨 주시는 거는 각자의 몫이니까 각자 좀 하시고요. 뭐 장단을 하든지 뭘 하든지 다음 주부터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참고를 하시려면 수요풍류에서 영상이 다 있으니까 반주 장단을 조금 참하셔서 미리 예습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남농학을 한번 다 하고요. 꽹가리에 맞춰서도 해보고 그 다음에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아서 잘 안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안되는 부분만 조금 뭐 개인별로 다 다르실 수 있고 그 부분을 조금 집중적으로 연습하도록 하고요. 선생님 지난번에 네 프린트물을 그
전 영양과 전체를 트리트 해주신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예, 제가 제가 몸이 좀 지금 부실한 관계로 아무것도 못했어요. 이해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자, 일단 그거는 다음 주에 제가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프린터로 하든지 아니면 이메일이 있으면 이메일로 제가 JPG 파일이나 뭐 PDF 파일로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더 나으시겠죠. 보관하시기도 좋겠다. 있으니까. 자. 자, 일단 그냥 장고로 해보겠습니다. 덤딱딱딱딱 준비 시작.
누적 하신 효과가 있어서 그래도 별다거리까지는 예, 아주 잘 하셨어요. 잘 맞춰서 하셨습니다. 끈거리에 맞춰서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적에 비해서는 잘하셨어요. 네, 계속 어쨌든 중심이 되는 분이 한 분 계셔서 거기 장구가르게 맞추신지 이렇게 해서 연주를 계속 이렇게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네.
뭐 진도는 진도대로 나가고요. 연습은 계속 할 테니까 뭐 한 번 내지 뭐 잘해야 이거 한 번 하는 게 4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일단 자꾸 해야 네. 뭐 끝났다고 안 하고 그러면 또 세월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시니까 계속 연남농합은 세트를 이렇게 하고 몸풀기용으로 해도 되겠습니다. 몸풀기용. 왜냐면 아주 천천히 시작을 해서 점점 빠르게 갈 테니까 뭐 전체를 다 하든지 아니면은 뭐 길구랑만 그냥 몸풀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길구랑만 점점 느린 속도에서 점점 몰아가는 것 같이 하시면 많이 풀릴 것 같습니다. 자, 대한민국 두 번! 예, 국권. 다음에 인사부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하나, 둘, 셋, 넷! 대한민국! 대한민국! 인사부터 시작!